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어수선하고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착잡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네요. 오늘 이번 주에는 오늘 하고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잠깐 틈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이제 남은 화분하고 풀분에 있던 아이들 몽땅 다 화분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마친 거예요. 주로 이제 이거는 국민다육이라서 국민다육이 아주 키우기 쉬운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고요. 이 제가 요즘에 이제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화분 크기도 말씀을 드렸고 분갈이 한후 해줘야 할일등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이렇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분갈이 할때 흙을 보통 뭐 일반 흙을 쓰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다육이 전용토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육이 전용토를 써야 하는 이유 전에 요 아이들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두 아이, 롱분에 심은 아이 두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던 거예요. 요거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조금 물도 들었고 아주 포동포동 잘 컸죠? 요게 뭐냐면 베이비 핀 거예요. 완전히 포도송이처럼 연글연글 둥글둥글 잘 열렸습니다. 네, 이거 베이비 핀 거고요. 이것도 롱분에 심어진 아이 펜댄스입니다. 펜댄스도 국민다육이로 아주 키우기가 쉬운 겁니다. 물만 잘 주고 햇볕에만 잘 바람 잘 통하고 하면 잘 크는 아이죠. 그리고 요맨 끝에부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더스티 로즈예요. 더스티 로즈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온지꽤 오래됐는데 분갈이를 좀 늦게 해줬습니다. 예쁘게 잘 물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미인이요. 하늘미인도 제가 데려오기는 한 여름쯤 데려왔는데 풀분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자구도 달아주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쁜 또 분을 분홍색 핑크색 분을 만나서 이거 하늘 미인도 이제 가을에 한번 달달 구워봐야겠죠? 요거 이제 패러독스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린 아이인데 분갈이 한 거는 한 번도 보여드리질 않았어요. 패러독스도 잘 자라고 있다가 이렇게 예쁜 분을 만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패러독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팅커벨인데 팅커벨은 조금 이렇게 풀분에 있을 때 약간 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고스티 하나하고 같이 심어줬어요. 그래도 지금 분갈이 해갖고 예쁘게 분갈이가 잘 됐어요. 예쁜 분에. 네, 이제 요런 아이들을 분갈이 해줘야 할 때, 흙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흙, 다육이 전용토를 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주로 요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을 쓰거든요. 흙에는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있으신 건 아시죠? 세 가지로 나뉘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육이 식물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흙은요, 약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이요, 약 알칼리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일반 흙에 심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일반 흙은 약 산성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음식도 산성은 저희가 먹으면 좀안 좋잖아요. 그 일반 흙은 약 산성에 가깝고 화학 비료와 산성기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육이 전용 흙도 이게 산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약 알칼리성인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흙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햇빛 중요하고 바람 통풍 중요하고 강조를 하는데 가장 실제로 중요한 거는요. 다육이 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육이가 여기에 직접 닿고 자라는 데는 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흙을 약 알칼리성의 흙으로, 다육이 전용 흙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요. 산성 흙에서 자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영양도 모자르고, 메마른 흙에서 자라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일단은 뿌리에 영양이 가야 되고, 흙이 약 알칼리성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싱싱하고 푸르고 또 이렇게 햇빛을 받아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는데, 이게 산성화된 일반 흙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점점 메마르고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 이제 일반 흙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비료 성분, 해충, 벌레, 산성비를 통해서 일반 흙에다가 심으면 종 산성 성분들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좋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병충해의 전염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데려온 풀분에 들어있는 다육이들은요, 일반 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이제 전용 흙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일반 흙과는 달리 다육이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흙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요. 그리고 약 알칼리성이라서 다육이한테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좀 한 몇 개월 지나서 이런 알칼리성에서 약간 산성으로 변할 때, 저희가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에는 칼슘이 들어있는 달걀 껍질이라든지 이엠액 아니면 쌀뜨물 이런 것 등을 영양제를 주어서 이제 흙을 영양을 만들어서 약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요 흙들이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보다는 요 이제 다육이들이 막 영양분도 빨아먹고, 물을 주다 보면 물에서 산성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또 뭐 해충으로 인해서 약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변하다 보면 요 흙들이 이 다육이한테 안 좋은 산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하는 이유도 요 아이들이 산성으로 변해서 이렇게 흙이 좀 부스러지고 메말라 있고 촉촉하지 않고 물도 잘 빨아들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은 각종 영양소와 공기도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아서 이렇게 다육이나 선인장 요런 분갈이 하는데 아주 좋은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입니다. 이후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만 사용하시면 또 통기성이나 배수가 좋지가 않아요. 배수가 요 흙으로만 하면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흙에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산야초라든지 아니면 펄라이트 아니면 뭐 마사토 아니면 다육이볼 이런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배수가 되는 그런 흙들을 같이 또 섞어서 배수가 한 뭐 6이라든지 7, 요 다육이 전용 흙이 3, 뭐 4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키우는 정도에 따라서 다육 맘들의 그 마음대로 이제 다육이는 그 배수층을 섞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아이들을 조그맣고 예쁘게 물 들어가면서 모아 키우시려면 배수층을 한 7에서 8 정도로 해주시고, 아 좀 나는 좀 더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뭐 배수층을 더 이제 작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육이 흙은 전용으로 쓰시되, 뭐 이렇게 비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만큼 그렇게 흙을 섞으시면 됩니다. 배합토는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육이를 분갈이 할 때 꼭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웃음이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